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 이게 딱 잡고 이걸 땡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땡기는. 근데 이게 옆에서 이렇게 사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이 테스트는 ATFL 인절이를 이제 체크하는 건데요. 보시면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TBI의 엔테리어를 잡고 손가락 두 개로 그 히레 뒤쪽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두 개로 이제 발바닥 쪽으로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앞을 댄 다음에 이렇게 얘는 밀고 얘는 땡기는 건데요. 뒤로 밀었다 땡겼다 해야지 얘가 인스타빌리티가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땡기고 땡긴 상태에서 또 땡기면 안 빠지죠. 그래서 밀었다 땡겼다. 실질적으로는 라테랄 인크리스 스테빌리티는 이 엔테리어 드로 테스트라기보다 정확하게는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때 테스트가 되는 거죠. 얘가 인터널 로테이션, 플란타 플렉션, 인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벌어지는 정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뒤로 리덕션하고 땡기고 리덕션하고 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라테랄 인클린 스테빌리티 때 얘가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그걸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튼 스코어를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앵클린 스테빌리티를 측정해서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이학점 검사를 하는데 그 전에 텐던 포인트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항상 건측과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발을 좀 올려놔 보시면. 잠깐 먹어볼게요. 자, 보시면 오른쪽을 이제 환측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쭉 해서 같은 위치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AITFL, ATFL, ATFL fibula insertion, ATFL talla insertion, CFL fibula insertion, CFL calcanear insertion, sinus tarsi, 그리고 탈로 카카니아 라테랄 탈로 카카니아 리가멘트 여기에 바이프로케이션 리가멘트 앞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뭐지? 서스텐다큘러 탈리 즉 미드 파셋의 위치에 텐터 포인트 이거를 같은 힘으로 줘서 텐터 포인트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건측입니다. 건측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인터널 로테이션 하시면 손가락 두 개를 뒤로 대고 손가락 두 개를 플란타에도 대고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카운터 하고 뒤로 되게 이제 뉴트럴 플렉션에서 약간 5도에 10도 정도 플란타 플렉션 쪽으로 향해서 얘를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밀었다 땡기는 겁니다. 밀었다 땡겨. 그래서 끄떡끄떡 한 10번 정도 해봅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느끼는 것과 시술자가 느끼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1, 2mm 빠지는지, 한 3에서 5mm 빠지는지, 5mm 이상 빠지는지를 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빌리티를 체크를 하고, 요거와 비교해서 환측이 어떤지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뉴트럴에서 한 플란타 플렉션 5도 정도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카운터 포스를 주고, 약간 안쪽으로 돌려볼까요? 예. 손가락 두 개로 뒤꿈치, 손가락 두 개로 손바닥, 손가락 하나로 앞쪽에 잡았고, 카운터 포스 주고, 뒤로 뉴트럴에서 뒤로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이걸 한 10번 하면 딸깍딸깍딸깍 하는 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딸깍딸깍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진짜 쭉쭉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학적 검사상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가 이제 포지티브도 그레이드 1인지 2인지 3인지 이런 거는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테랄 앵클 인스타빌리티에 대한 이제 이학적 검사를 이제 어큐트에 더해서 이제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추가를 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사실 이제 장비가 된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로 양측을 비교를 해서 리가멘트에 락시티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 두께는 어떤지 퀄리티는 어떤지를 비교해 보시면은 치료에 좀 계획을 세우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이너스 탈시 쪽에 피지컬 이그레미션 동영상을 나중에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라테랄 앵클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라테랄 앵글 인스타빌리티를 호소해서요. 크로닉하게. 근데 이게 다 음성인 거예요. 스트레스 뷰,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다 음성인 분이 있습니다. 피지컬 해봐도 다 음성. 그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사이너스타시의 텐더니스가 차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급성이 아니라 만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 아까 제가 사이너스타시를 꾹 누르면은 억 하면서 좌우에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크로닉한 서브탈라 인스타빌리티 또는 뭐 사이너스타시 신드롬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명명을 하고서나 치료를 해서 뭐 주사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제 평발에 심한 분들이 사이너스타시 주위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아파하시고 평소에 자주 접질린다고 하시고 통증이 자주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액세서리 엔테로라테랄 탈라파셋 심프토마틱 엔테로라테랄 탈라파셋 신드롬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피지컬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엔테로라테랄 탈라파셋 신드롬에 대한 그 의학적 검사 동영상을 이제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사이너스타시 신드롬도 다시 만들어서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쨌든 크로닉 앵클 인스타빌리티, 라테랄 앵클 인스타빌리티에 AITFL, ATFL, CFL, 라테랄 탈로칼카니알 리가멘트, 사이너스타시는 반드시 피지컬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바이프로케이트 리가멘트뿐만 아니라 요쪽 뒤에 페로네어스 롱거스 브레비스 지나가는 약간 라테랄로 틀어볼까요? 페로네어스 롱거스 뒤로 이렇게 지나가는 요 부위에서 저 안쪽에서 혹시 텐더니스도 있는지도 그래서 페로네어스 롱거스 브레비스 테너스 시노바이티스나 아니면 PTFL도 어떤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좀 섬세하게 하신다면 그런 검사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라테랄 앵클 인스타빌리티의 증상을 호소하는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 만성 족관절 염좌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에 대한 의학적 검사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